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종족들이 다 부족들이 달랐어요. 종교도 달랐고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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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 징기스칸을 마지막까지 따랐던 12명의 부하들이 종교도 달랐고, 인종도 달랐고, 민족도 달랐는데, 그런데도 징기스칸한테 충성했어요. 끝까지. 예, 이 12명이 그 세계제국을 만드는 기반이 된 거예요. 기틀을 다진 거예요, 그 12명이. 아니에요, 사모님. 뭐, 저는 핸드폰이 두 개예요, 사모님. 예. 예. 그러니까 그 12명이 근간이 돼서, 징기스칸이 혼자가 아니었잖아요. 그 12명이 따랐잖아요. 그래서 세계제국의 기틀을 다진 거예요. 몽골제국의 기틀을 다진 거예요. 그런데 그 징기스칸이 어느 날, 그 불교와 기독교, 이슬람교 세 가지 종교를 불러놓고, 어느 종교가 가장 위대한지 세 명이서 경합을 시켰어요. 시합을 시켰어요. 어디 사상이 가장 훌륭한지.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속 찬송가를 불렀고, 불교는 계속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을 외웠고, 이슬람교는 가만히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세 가지의 종교가 다 같이 공존했어요, 사모님. 징기스칸 밑에서. 예. 그러면서 징기스칸은 그세 가지 신들이 다 다르잖아요. 다 존중했어요. 그게 제국입니다, 사모님. 제국은 종교도 포용하는 거예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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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됩니다. 사실 이게 대박이에요, 대박.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 이런 생각, 돈이랑 연관을 시키면 안 돼요, 사모님. 돈의 의미를 둔다면 세계제국의 의미가 없어집니다, 사모님. 그러니까 세계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봉사활동 같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. 구호물품 보낼 때 라면 한 박스 보낼 때 거기 세계제국 스티커 하나 붙여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, 사모님.
끈질기지? 끈질기지 형? 독종이지? 작동은 아니고 대단한거죠 형. 어 형 강아지. 근데 성주야 너는 장교잖아 장교. 아유 형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사회 나와서. 원래 장교가 엘리트잖아.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. 사회도 똑같은 거지. 이게 다 사람을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부리면은 성공하는 거지. 이제 용병술 통솔력 지휘하는 거지 지휘. 그러니까. 오고 역사는 너무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너. 언제 연락 기다리다가 까먹었어. 최근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 아마 5쯤 역삼 5쯤 맞추러 가야 돼가지고 역삼 좀 있을까 가야 될 것 같아. 정장? 응. 그래? 아니 다음 주부터 제가 요번 주 목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다시 좀 갔다가 다음 주 월요일날 완전 나와야죠. 너 한국 돌아오고 한국 온다고 이제? 응. 야 선주. 그러면 맨날 볼 수 있다. 응. 직장생활하니까. 저 여기로 출근해요 이제. 무슨 일하는데? 아 영업 중국 쪽 영업. 맨날 볼 수 있겠다 이제. 어. 강남이나 그쪽에 여의도 가기 편한 쪽은 어디예요? 신논현역이 9호선이 여의도역이랑 급행이 있어. 그쪽은 어디야? 어느 안 지나는 거 너는 왜 맨날 왜 저기 전세금 주고 집사라고 던지면은 왜 안 샀어? 그러니까. 이번에 완전 나오니까. 이제 네가 원하고 싶은 금액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원하는 금액으로 다 했는데 금액이 낮으면은 집이 안 좋고 오래되고 안 좋지. 이제 집이 좋고 마음에 들면 100만 원 넘고. 2억 5천 줘야 돼. 2억 5천? 이제 원룸 10평. 10평. 아 일단은 한두 달 정도는 이쪽 그러니까, 인천에서 지내고요. 이제 4월 말쯤에 부모님도 아예 넘어오셔가지고 지원하고 오거든요. 그렇구나. 부모님 안 들어오시고 저 혼자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회사